있습니다. 또 다른 직함으로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 한국 자유민주 학회장이시고 지금 교수도 다 하셨고 그리고 이제 뉴라이드 전국연합 회장 이주천 교수님, 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국 활동을 하시고 태극기 집회가 아니면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 끝까지 힘을 냅시다. 오늘 저는 이 왼쪽에 태극기가 있는데 태극기를 우리가 2년 동안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점점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태극기 위에 다른 무기를 들어야 하는가 들지 말아야 하는가 선택의 갈림길에 들어섰습니다. 즉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과연 사용해야 되느냐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법률가 노태우 변호사 등 법률가께서 자문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는 주사파 정권으로 이 나라는 70년에 이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마냥 들어야 되느냐 또한 다른 무기를 들어야 하는 것은 중대한 시대에 처해 있다 하는 점입니다. 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다마는 대미 외교를 한층 강화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영어를 사용하신 분이 있어서 통역으로 한다면 전 세계 실시간 방송으로 전 세계 영어권에 우리의 호소력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공산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영어권에서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저 이 12월 말 전에 현 정권은 김정은을 초대해서 종전선언에 도장을 찍고 남북한 고려연방제를 하려고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 정권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북한의 민주화, 북한의 인권 개선, 북한의 정치범 수용사가 해체되지 않는 한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가 서울에 오기 전에 김정은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를 우리가 태극기 집회 국민재판을 열어서 그의 죄를 소상하게 고발해서 유엔에 갖다 송고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도 한반도 평화 제 아들 딸들이 북한하고 한반도 평화를 하는데 공산주의자든 공산주의자가 아니든 그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국가 안보는 완전히 구멍이 뚫리고 외국 자본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권이 계속되는 한 제2의 IMF가 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은 미국과 서방이 국내 문제, 우리의 국내 문제, 공산화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도록 강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개입의 구실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힘차게 이 집회를 하고 또 태극기를 흔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2020년 4월 총선에서 보수 세력이 이기려면 보수 대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제조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과를 정리해서 과거를 덮어두고 같이 분경학적식으로 범보수가 단결해서 2020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과 과를 정리하고 다 함께 대동단결해서 우리의 2020년 4월 총선을 승리로 이끄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